좋아, 지금 여기 도로 근처에 쓰러져 있는 카툰캣! 카툰캣을 구해달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여기가 맞겠지? 그러면 먼저 여기 1층. 오, 1층부터 좀 둘러보면은, 오, 카툰캣! 혹시 내 말 들려? 뭐야, 카툰캣이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거북이. 아니 뭐야, 카툰캣 목소리가 지금 저기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러면은 한번 카고 드론. 좋아 좋아. 카고 드론을 꺼내서 건물 위에 카툰캣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좋아 좋아. 고드를 올려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중간에는 없는 것 같고. 좋았어. 조금 더 고드를 올려. 오, 고드를 올려 보면은 아니 뭐야, 카툰캣이 오케이, 여기 옥상. 옥상에 아주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 아니 그런데 카툰캣이 여기에 갑자기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은 카고 드론에 후크를 들여서, 좋아, 카툰캣과 연결하고 이대로 카툰캣을 구하는 거야. 좋아 좋아. 카툰캣 구하기 성공. 오, 좋았어. 카툰캣, 너 괜찮은 거 맞아? 거북이, 나야 괜찮지.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아니야, 카툰캣. 그런데 너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쉽게 믿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카툰캣? 와! 아니 뭐야, 카툰캣! 카툰캣 갑자기 나를 왜 공격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거짓말 친 거였냐고? 좋았어. 그러면은 괴물 잠유 사건으로 카툰캣! 제압! 좋았어. 겨우겨우 카툰캣 제압하는데 성공! 아니 그나저나 카툰캣 위험한 줄 알고 구해줬더니 이게 뭐야,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였어? 좋았어. 그러면은 카툰캣을 일단 빨리 여기 이런 도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일단 차에 좀 태워볼까? 좋았어. 아니 뭐야, 갑자기 무전이었는데? 후후, 여기는 거북이. 현재 거북이 근처 도로에서 수많은 괴물이 포착됐다. 아니 근처에서 수많은 괴물이 포착됐다고? 빠르게 가보도록, 거북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야, 이 근처, 도로 근처에 카툰캣 말고도 또 다른 괴물들이 더 있는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차에 탑승한 뒤 빠르게 괴물을 찾으러 가보자고. 좋았어. 프락셀. 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괴물이 있다는 거야? 아니 뭐야, 지금 가까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오, 저 앞에. 오케이 오케이, 괴물. 카툰캣에 이어서 또 다른 괴물을 발견했는데, 아니 뭐야, 지금 저기 보면은 저 녀석은 모습을 자세히 보아하니까 스파이더 카툰캣? 아니 거미 카툰캣 아니냐고. 그런데 저 녀석들 지금 한 마리 완전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지? 좋았어. 그러면은 괴물 탐지기, 괴물 탐지기를 꺼내서 탐지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오, 지금 가까이 다가가니까 탐지기에 3마리? 3마리 정도 포착되는 것 같은데. 이거 3마리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빠르게 괴물 잠룡 사건으로 저 녀석들도 제압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3마리 정말 3마리가 아니라 지금 완전 작은 스파이더 같은 게 또 있잖아. 좋아 좋아, 완전 작은 스파이더 같은 게 또 조준하고. 제압. 아니 이거 완전 작은 스파이더 같은 게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이렇게 장전하고 제압. 좋았어. 모두 깔끔하게 제압 성공이 아니라, 이 녀석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잖아. 아니 뭐야, 설마 지금 이 알, 여기 보면 이 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였어?
아니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좋아 그러면은 이 녀석 어우 제압하고 여기 보이는 카툰캣 작은 스파이더 카툰캣은 좋아 좋아 차에 태우자고. 아 오케이 작은 스파이더 카툰캣 성체 스파이더 카툰캣들 제압하고 작은 스파이더 카툰캣은 여기 보이는 SCP 차에 태우는데 성공. 좋아 좋아 이거 설마 내가 놓친 스파이더 카툰캣에 알은 없겠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카툰캣에 이어서 스파이더 카툰캣까지 여기 보이는 차에 태웠으니까 한번 조금 더 도시를 돌아다녀보자고. 그나저나 지금 이 도시 왜 이렇게 카툰캣 괴물들이 많이 있는 거야? 설마 이 도시에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카툰캣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카툰캣이 있는 건가?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 멀리 또 카툰캣 괴물들 발견. 아니 뭐야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카툰캣 아니고 변종 카툰캣? 조금 뚱뚱한 카툰캣 괴물들이잖아. 이거 아무래도 수상해. 지금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카툰캣 괴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 봐서 정말로 카툰캣들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카툰캣이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일단 저기 보이는 저 카툰캣 무리 변종 카툰캣 무리부터 좋았어. 괴물 잠룡 미사일 아우! 이렇게 강력한 괴물 잠룡 미사일 괴물 잠룡 미사일을 꺼낸 다음 좋아 좋아 저기 보이는 카툰캣 무리 우리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서 제압하는 거지. 일단 쫀득 때부터 제압하고 두란만의 카툰캣을 찾아보자고. 좋았어. 한 이쯤 와서 떨어뜨리면 되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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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카툰캣 잘 가라고. 좋았어 변종 카툰캣. 변종 카툰캣들까지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디 한번 돌연변이 카툰캣 이렇게 계속해서 카툰캣들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카툰캣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고.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건데 말이지. 아니 뭐야 지금 뒤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렸는데 뭐야 저기 보이는 저 카툰캣은 도대체 뭐냐고. 지금 생긴 모습을 보아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카툰캣들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 일단 크기도 완전 거대하고 특히 입이 완전 무서운데 이렇게 생긴 입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신소닉이 이런 입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카툰캣은 신카툰캣? 아니 근데 뭐야 이 녀석! 갑자기 바로 앞에 카툰캣 뿌리를 완전 많이 쏘았어! 그러면은 지금 저기 신카툰캣이 카툰캣 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내가 찾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도련변이 카툰캣인 거야? 좋소 그러면 일단 저기 보는 저 녀석들이 다가오기 전 오케이 저 녀석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괴물 잠재 작판으로 일단 먼저 작은 카툰캣들을 제압한 뒤 신카툰캣을 제압하라고 했는데 뭐야 여기 보이는 신카툰캣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카툰캣들을 바로 띄워서 제압하고 나한테 오잖아. 안돼 아야 아니 뭐야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분명히 나 조금 전에 신카툰캣한테 잡아먹힌 것 같았는데 여기는 그냥 안개가 많이 낀 마트 같은 곳인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설마 여기가 신카툰캣의 몸속은 아니겠지? 에이 그래 어떻게 여기가 몸속이겠어. 부전? 현재 주위에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괴물이 보이지 않는데?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괴물 잠룡 기관총 좀 대고 있을까? 어? 아니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녀석들 으뜸 눈을 보아하니까 어 카카툰 깨신 것 같은데? 어? 아니 뭐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와! 카카툰 깨! 어! 카카툰 깨신 갑자기! 어! 어! 완전 많이 몰려왔잖아! 와! 아! 아야! 아니 뭐야 카툰캣 오! 카툰캣이 오! 여기에는 왜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은 여기는 거북이 혹시 여기서 빠져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거기서 빠져나가려면은 괴물 카툰캣 괴물들을 모두 제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괴물들은 일반적인 카툰캣, 두 번째로 등장하는 괴물들은 편종 카툰캣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괴물은 메카 카툰캣. 메카 카툰캣까지 모두 제압한다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메카 카툰캣까지 제압해야 된다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일단 일반 카툰캣은 제압했으니까 다음 카툰캣 편종 카툰캣들이 몰려오기 전 좋아 여기 있는 의자랑 사물들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를 좀 막는 거야. 이렇게 의자 가져와 의자 좋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책장? 책장 같은 것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탁자도 가져와서 일단 한번 이쪽을 이렇게 막아볼까? 좋았어. 뭐야 땅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 앞에서 변종 카툰캣 카툰캣이 몰려 모습 오케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물들로 잘 막아둔 덕분에 좋아 변종 카툰캣이 한 번에 나를 공격하진 못했어. 아니 뭐야 그런데 생각보다 완전 가볍게 잘 막은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메카 카툰캣만 남은 건가? 좋소 그러면은 맞아? 오케이 이렇게 사물들을 가져와서 이쪽도 조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가져와서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면은 메카 카툰캣이 와도 충분히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저기 안개 속에서 빨간색 불빛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 뭐야 이 소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 아니 뭐야 저 녀석들 제압하는데 성공한 거야?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네. 뭐라? 아니 뭐야 끝이 아니었나? 아니 뭐야 이 녀석 어떻게 잡혀야 돼? 좋아 괴물 잠룡 기관총 공격 좋았어 기관총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메카 카툰캣이 터지면서 여러 마리의 메카 카툰캣이 동시에 펑펑펑 하고 모두 다 터졌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메카 카툰캣까지 제압했으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뭐라? 지금 저 끝에서 뭔가 빛나고 있는데 오케이 한번 저기로 가볼까? 좋았어 신 카툰캣 꿈속에서 탈출하는데 겨우 성공 좋아 그러면은 저기 보이는 저 녀석을 제압하려면은 오케이 아무래도 강력한 괴물 친구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좋았어. 그렇다면은 꼬부기원들 영상에 좋아요 눌러서 강력한 괴물 친구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오호. 혹시 신캣넵 나 좀 도와주러 와줄 수 있을까? 어 물론이지 거북이. 어! 신캣넵! 오! 신캣넵이 바로 나를 도와주러 왔잖아! 좋았어 신캣넵. 지금 앞에 보이는 신카툰캣을 제압해주라고! 오케이! 신카툰캣과 신캣넵 지금! 와우! 서로 붙어서 강력한 근접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좋아 좋아! 이거 아무리 신카툰캣 어우 신카툰캣이 강력해도 신캣넵과 싸우면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좋았어 신캣넵 조금만 더 힘내. 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둘 다 비슷한 괴물 친구라 그런지 완전 막상막하의 배틀하고 있잖아. 오 신캣넵 아주 본때를 보여주라고. 오케이 신캣넵의 특수기술. 좋았어 신캣넵의 특수기술을 받고 조금 당황하라 신카툰캣. 하지만 역시 신카툰캣도 강력한 신괴물이라 그런지 오 신카툰캣의 근접 공격과 특수기술을 받고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은 신캣넵을 도와서 신카툰캣을 공격! 오!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좋아 좋아 신카툰캣! 괴물 잠룡 기관 총 맞 좀 봐라! 오! 오케이! 신카툰캣! 신캣넵의 공격과 괴물 잠룡 기관 총 공격으로 겨우겨우 제압하는데 성공! 거북이! 오랜만에 재미있는 싸움이었다고. 신캣넵 정말 도와줘서 고마워. 너가 아니었다면은 여기 보이는 신카툰캣을 제압하지 못했을 거라고. 아니야 거북이. 잘가.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신카툰캣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이 녀석을 어떻게 데려가지? 차에 태울 수도 없는데 말이야. 아!